저희 집에 대품 라라 딜라이트예요. 15호분에 들어있던 아이인데 이제 분갈이를 해주면서 뿌리 정리를 어느 정도 해서 그대로 같은 분에 하지만 뿌리 정리를 해서 이렇게 조금 낮게 심어줬어요. 나중에 뿌리가 조금 더 자라면 여기서 목토만 좀 더해서 아래쪽에 흙만도 더 채워 넣어서 이렇게 올려줄 생각인데요. 자, 이대로 키우려고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이제 나무로 너무 성장을 많이 한 거죠. 밑에 이렇게 줄기, 굵기 보세요. 굉장히 굵죠. 제가 그동안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키웠더니 이제 목질화된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가지치기를 할 때는 목질화된 위치보다 이렇게 새로 위에 가지치기 한 후에 새로 난이 연두연두한 부분을 자르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몇년 동안 계속 밑에서부터 가지치기하고 또 새순이 나고 가지치기 하고 또 새순이 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위에까지 계속 목질화가 되어서 올라왔어요. 나무처럼 커다랗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줄기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구불구불 길이 너무 얼기설기 되어 있죠. 얼마나 가지치기를 많이 했는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목질화된 부분까지 좀 짧게 잘라서 키워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이 엄청나게 많은 가지들을 이제 다 잘라서 삽목을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목질화된 부분에 새순이 나지 않을까? 또 봄이니까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목질화된 자리인데도 여기 보시면 연두색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새순이 나려고 이렇게 여기도요. 새순이 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여기에 순이 났고 여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질화된 부분에서도요, 보면은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좀잘안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목질화된 마디에 이 녹색으로 점이 보이세요? 이게 여기에 이제 순이 난다는 이런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목질화된 부분도 잘라줄 수 있어요. 이렇게 순이 나는 요 위쪽, 여기까지 잘라주면 여기서 순이 날수 있겠죠. 여름이 지난 후에는 좀 불안불안하지만 지금 봄에는 성장이 잘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목질화된 부분까지도 가지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라 딜라이트를 더 이상 나무로 키우지 않고 좀 키를 많이 줄여보는 작업을 해볼까 해요. 고목 같죠? 자, 여기 아래에 난 가지를 여기를 잘랐더니 새순이 이쪽으로 만나서 이렇게 옆으로 꺾여 있는 이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좀 보기 좋진 않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까지 지금 새순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진 않죠? 이렇게 마디에 아주 조그맣게 새순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을 잘라볼게요. 새순이 난 마디. 여기 바로 위에도 새순 났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 하나가 좀 짧아졌고요. 이제 목질화된 부분이지만 새순이 보여서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요, 보시면 제가 여기를 잘랐지만 위로 계속 쭉쭉 뻗어 올라갔죠. 근데 여기 지금 새순이 났어요. 그럼 요 가지도 잘라줄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마디가 옹기종기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마디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새순이 잘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두 마디 정도 위에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는 됐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옆으로 지금 여기서 잘랐는데 자라고 또 잘랐는데 양쪽으로 자라서 또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마디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지금 새순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질화된 부분이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굉장히 거추장스럽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마디에 새순이 보여요. 그러면 잘라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 잎이 하나라도 난 부분 이쪽을 잘랐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여기서 마디를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목질화된 부분만 지금 거의 다 남았어요. 아유. 이게 여름이 지나서 가을에 가지치기 할 때는 이렇게 목질화만 남으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봄이라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앙 가지죠. 이게 길어져서 사실은 길이를 여기서 좀 자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새순이 났나 봅시다. 여기 반대편 마디 쪽에요. 마침 여기에 지금 새순이 하나 나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여기 녹색 보이세요? 이렇게 새순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과감하게 여기를 잘라버릴까요? 좀 불안하긴 하죠. 이런 가지들의 새순 난 데를 자르면 조금 덜 불안한데 자, 키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가지도 다 잘렸네요. 자, 이래서 지금 나무 같던 라라 딜라이트가 이렇게 목질화된 가지만 남기고요. 지금 잎이라곤 여기 한 장밖에 없어요. 굉장히 풍성했고 자리를 많이 차지했는데 너무 가지들이 구불구불 너무 목질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대로 남겨뒀다가는 또 너무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는 계속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도 듬뿍 졌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간 가지에 새순 났죠? 새순, 그리고 여기도 순,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 가지에 순 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순이 났고 그 다음에 여기도요. 이렇게 가지들을 보시면은 요 끝에 이렇게 순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목질화가 됐지만 이렇게 봄이라서 새순이 잘 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목질화된 아이들 가지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르고 났더니 지금 삽목할 가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나무 하나가 통째로 잘리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가지가 엄청납니다. 이것들 다 어떡하죠?